시간에 이어서 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 회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나누듯이 제일 처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뭐였다고 하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첫 메시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례 요한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그 천국과 회개는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니면 굳이 제일 첫 메시지에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굳이 그렇게 회개를 먼저 넣어서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자,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셨던 이유는 이 천국을 가는 데에 회개는 아주 중요한 열쇠고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도 이제 발전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그래서 뭐 오늘날 교회들은 이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걸 또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이 이 회개라고 하는데, 정말 이 회개가 얼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를 안다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간을 거쳐서 이제 이 회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한자로 우선 보면 뉘우칠 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아,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 그러죠, 후회한다라고 하죠. 내가 뭐를 안 했어야 되는데 했다, 그러면 후회. 그래서 그 후회, 아, 내가 이제 잘못했다라는 것을 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것을 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에서만 끝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안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했지, 정말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끝나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잘못한 후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걔는 이제 고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잘못을 했는데 이제는 고쳐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뉘우칠 회자, 고칠 회자.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진정한 우리의 삶에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이 되고요.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rep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re라고 하는 것은 다시 뒤로 돌린다는 거예요. to turn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pent라고 하는 고친다, to repair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자면 잘못된 대로 벗어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서 그렇게 가도록 또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일이 같이 이제 한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뭐 테슈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문자적 의미로 돌아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탕자가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잖아요. 그리고 방탕,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제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래서 외국 땅에 가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는데 돼지까지 키우게 되는 인생의 밑바닥에 밑바닥에까지 가서 이제 깨달았다고 했죠. 자기가 이제 뭘 잘못했다라,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죠. 만약에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만 끝났으면 그는 회만 한 거예요. 회개가 안 되고 회, 잘못된 후회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닫고 뭘 하냐?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고 나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적인 그런 의미의 회개는 되돌아가다, 돌아가다, return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여러 언어별로 그런 의미를 살펴봤는데, 자,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 아니면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걸 모르면 그냥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 나중에 뭐가 잘못됐는데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른다라면 우리는 회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제 회개를 안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와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정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하려면 이제 우리 그 웨슬리안 쪽에서는 이제 이 프리비니언 그레이스라고 해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에게 성령님의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성령님께서 그래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정말 그것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도 그러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영어로 그전에는 in spirit in truth를 한글 옛날 버전에서는 이제 신령하게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번역 작업이 새롭게 하면서 영 안에서 영으로 진리에서 진리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이제 초대 교회 시대에 아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그 이제 그런 그 뭐지 이제 이단에 대해서 논문도 쓰시고 하셨던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저는 이제 그분의 이 성상위의 정의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했는데 성상위를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팔로 다른 팔로는 성령으로 우리 타락한 인간을 다시 품어주는 사건을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 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은 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리와 또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해. 왜? 이제 진리의 영이 나한테 오셔서 진리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진리와 진리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그래 이게 내가 잘못이야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어 라고 내가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작업이 바로 진리와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의 정말 진짜 이 모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마치 그 탕자가 그래 내가 정말 아버지 집안에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풍족한 풍군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정말 먼 곳에 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당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내가 돌아가리라. 자, 그때 이제 영어로는 he came to his sense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을 때 이거는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가 이제 자리에서 펴고 썩씩 이제 일어나서 털어버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결단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아까 회개에서 회는 잘못된 것을 깨달았죠. 이제 그 고쳐야 되죠. 뭘 잘못했죠? 아버지의 향해서 떠나 나온 걸 잘못했죠. 이제 그걸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그 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이제 내가 아버지의 그 유산을 얼마나 함부로 낭비하고 아버지 뜻을 상관없이 갔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거야? 아니면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 안 되면 내가 다른 종들처럼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라고, 일꾼의 한 명으로라도 받아주시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 이제 버섯발로, 한국 표현으로 버섯발로 달려나옵니다. 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목에 키스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타인들에게 시킵니다. 그 이제 허랑방탕하게 해서 다 써서 타국 땅에서 정말 할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거를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라면 모습이 어땠을까요? 옷도 남루하고 정말 더럽고 그 다음에 신발도 없고 뭐 그런 정말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을 그렇게 원치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자기한테 돌아온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원래의 아들의 위치로 다 회복시켜줍니다. 이제 옷을 비단 옷을 입혀주시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이건 다 권세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시죠. 그러니까 원래의 아들의 모습으로 다 회복시켜준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가 이제 마치 그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막 갔다가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종이 한 명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면 또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 회개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회했고 고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온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피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귀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다라고. 찍어서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데 그거는 천국에 넣는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제 나무를 이제 우리가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지옥에 보낸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정말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옛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옛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은 자 이게 문화야 이렇게 하는 게 트렌드야 이게 패션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제 세상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이게 트렌드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이 형태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가 세상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세상의 풍조 따라서 다 살고 하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라 살면은 우리는 본질상 뭐라고요? 하나님한테서는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 진노라는 건 뭐죠? 지옥의 심판,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형태로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쫓아서 살면 우리는 결국 지옥을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라고 했죠.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제 그전에는 진노의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풍조는 뭐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쫓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떤 영향이 붙어 있다고요?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제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들을 뭐라고요? 이제 공중권세 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자였다고요? 우리도 똑같은 자였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가 그러면 결국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바로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탕자가 다른 지금 뭐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는 사탄교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교라고 하는 거기에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는데 사탄교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1장 1절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너 인생 네 거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으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되죠.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욕심대로, 내 모습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나 목적이나 그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내 가정만을 위해서 아니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이제 유산 달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 아버지, 내 거를 내게 주소서. 내 거니까 나한테 주소서. 그러니까 그 관점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어떨 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의 육신적인 쾌락만, 나만 좋으면 됐지, 뭐.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남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영향권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요것에만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그 관점 자체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 수학에서 재미난 개념이 있는데 그 무한대, 인피니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인피니티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이제 수학 개념인데 그래서 수학자들이 원칙을 정해놓은 거 있어요. 뭐가 있냐? 이 인피니티에 대해서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지 마라. 왜? 인피니티 건드리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수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피니티에 가지고는 아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인피니티를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건들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개념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사람이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뭐 길게 살아야 뭐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전돼서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유한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100을 나누면 점도 안 됩니다. 1억 년이라고 해도 무한대로 나누면 점도 안 됩니다. 0, 무한대로 나누면 수학의 원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뭐 가령 100년을 산다고 치면 이거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보면요. 100번의 봄, 100번의 여름, 100번의 가을, 100번의 겨울.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큰 것을 해놓으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요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서만 이제 가질 수 있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세상에 흔한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진리가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뭐 아무 여자나 자도 상관없고 뭐 아무 짓이나 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무슨 필요하면 정보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원수를 맺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이네는 짜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지옥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 없이는 그냥 뭐 이제 신기한 것은 그렇죠.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논리를 들어보면
하나님만 빼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하나님만 빼면. 그래서 이제 모든 학문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빼고 얘기하죠.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정말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 만들어보자. 이게 뭐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론이죠. 그 다음에 자 생명의 기원 어디서 시작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빼고 얘기하자. 뭐죠?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빼고 이제 막 그럴싸하게 이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하나님 빼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도덕적인 기준이 일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하로 훨씬 정말 그런 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다 증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곧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에게 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이 현상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결단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니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자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제 자기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회를 했죠. 그 다음에 개 고쳐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 자체가 이제 마지막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네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더 이상 과거에 니네가 살던 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 내가 보내 하나님이 보내준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살면 그래서 더 이상 육신적인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보내준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텐데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는 대로 너희가 따라서 살면 살리라. 육신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과거처럼 다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제 받은 그 성령대로 따라서 살면 너희가 살고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새로운 보혜사를 너와 함께 옆에서 변호사로 너희를 인도해주는 분으로 하는 그분을 너희한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살면 너희를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서 너희에게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천국을 결실하는 열매, 의의 열매라는 맺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해 주시고 아 이게 진리구나. 가령 세상에서는 야 남의 거 뺏어서라도 너가 있으면 돼. 어? 남한테 주는 게 복된 게 아니라 남의 거를 뺏어와서 네 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되고 어? 이제 남의 거를 뺏어와서 너 유익을 위해서 쓰면 돼. 라고 해서 세상에는 사기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토색한다고 하죠. 자기의 직급이나 계급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억지로 돈을 뺏는 것. 그걸 토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흔하고 만연해 있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거짓이 그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열매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는 그걸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너에게 돌려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겠죠? 나눠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다시 더 채워져서 우리한테 이제 누리게 하는 그런 복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뭐라고 이게?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삶으로 실천을 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열매를 맺고 또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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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보면 끝에 도달하는 때가 어디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말 그대로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몰랐으니까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나만 기쁘면 돼. 남은 뭐 힘들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만 기쁘면 돼라고 해서 이제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하더라도 내만 행복하면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리를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나눠주고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왜?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확신을 줌에 따라서 그래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럼 나눠주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들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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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제 이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의의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세례 요한한테 얘기했으면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나와서 했던 열매니까 거짓의 열매인데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내가 살면서 실천해서 맺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올바른 일이니까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들이 이제 우리를 어디 가게 해준다고요? 영생으로 이끌어가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회개 오늘 이야기했죠. 진리를 깨달아야 진리를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성령님의 확신을 깨닫게 해줘서 이제 확신을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진리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구나는 알게 되어지면 확신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리. 자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는 어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뭐가 약속이 된다고요? 영생, 천국,
이 우리의 삶에 이제 허락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값진 선물인지 우리가 정말로 이 뜻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정말 이 회개하는 삶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고 내일 어떻게든지 회개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값지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주님.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공중권세에 잡은 자가 정말 우리를 정말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의 정말 모습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는 정말 이 회개라는 것이 그냥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에서 그 정말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삶을 내 삶을 고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더 이상 그것이 이론이나 개념이 아닌 정말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매일매일의 현실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날마다 더해갈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이론들 정말 사단이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트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속에 집어넣었던 온갖 정말 거짓들이 이 시간 정말 탄로나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진리로 그것이 대체되어지게 하시고 그 진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기쁘게 보고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또 천국을 결실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